7월 26일 금요일 날입니다. 벌써 한 주 다 갔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 준비한 내용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주제는 금리 인하인데요. 그냥 금리 인하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근데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와서 7월 금리 인하? 설마 며칠 안 남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7월 금리 인하 주장이 나온 배경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7월 금리 인하가 혹시 된다고 그랬을 경우 또는 9월에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 등등등 이런 부분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보신 그 표죠? CME 패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는 저 위에 패드워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나오고 있는 그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전망인데요. 제일 위에가 7월 30일 이번 달 FOMC에서 금리를 이제 현재 5.25에서 5.50이니까 동결할 가능성이 93%다. 그리고 금리를 이번 달 7월 달에 내릴 가능성은 6.7%밖에 안 된다.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죠. 반면에 이제 9월 금리 인하에서 9월 18일 날 FOMC에서 이제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은 현재 88.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마 기억하셨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뭐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90% 계속 넘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였나요? 97%까지 패드워치 이 전망치가 올라갔던 적도 있었으니까 뭐 그때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90%에 육박할 정도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 시장에서 이제 그럴 거야, 뭐 그렇겠지 이 정도까지 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7월 금리 인하, 그것도 불과 며칠 안 남은 당장 다음 주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예전에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했던 윌리엄 더들리 전 총재를 소환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아유, 사진이 엄청 크네요. 자,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이 양반이 24일 날 블룸버그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너무 늦다. 그러니까 앞으로 8월, 9월 약 두 달 가까이 더 있어야 되니 그 사이에 대응하는데 빈 공백이 생기니까 7월에 지금 뭐 다소 바쁜 시간이긴 하지만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더들리 전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근데 더들리 총재 이 전 총재의 이 얘기가 시장에서 이렇게 화두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더들리 전 총재가 굉장히 대표적인 매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가 너무 극심하니 고금리 상황이 계속돼야 된다고 불과 얼마 전까지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빨리 금리 내려야 된다는 비둘기파적으로 갔으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더들리 전 총재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더들리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근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SAHM 이름이 그런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경제학자인 클라우디아 산 박사가 개발을 한 이제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업률 3개월 평균치가 그 직전 12개월의 실업률 저점보다 0.5%포인트가 높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산 법칙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는데요. 저 0.5%포인트, 저 0.5%라는 수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0.5%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미국 경제가 침체의 빠질성이 크다, 높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 현재가 얼마냐? 0.43%라는 겁니다. 이 3법칙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43%까지 갔으니 이제 0.07%포인트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이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일단 더들리 총재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럼 왜 지금 미국의 이 3법칙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느냐 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거겠죠. 미국의 고용시장 때문입니다. 고용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둔화되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면은 이전 6월 실업률이 4.1%로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전히 4.1%도 완전 고용에 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전망치
이게 연말까지 가면 4.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년에 4.5% 올라간다면 그렇게까지 우려가 좀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게 연말 불과 한 6개월 뒤에 4.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의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 좋아진다,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도 20만 명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치 22만 명보다 2만 명이나 좀 낮은 것도 있고 이것도 역시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신규 고용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소비 관련 지표도 좀 좋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다음표 보면 이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특히 소비와 관련된 미국의 어떤 기반과 관련된 기본 어떤 흐름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거나 또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많이 빠지거나 이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24일 발표된 UPS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물동량 둔화가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나왔던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6월 신용카드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서 둔화됐습니다. 신용카드를 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날 25일 날이니까 어제죠. 명품 캐링그룹, 구찌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하반기 수요가 30%나 줄어들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 즉 실적 전망이 나온 게 결정적으로 주가를 급락시켰던 이유였는데 이 밖에도 미국의 소비 심리도 좀 줄고 있고 가계부채가 늘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연체율, 그다음에 자동차 대출, 연체 전환율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고용 상황과 함께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좀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들리 총재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고 있다. 그러니 9월이 아니라 7월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불과 하루 만에 이런 어떤 경기 침체의 우려감을 없애는, 가라앉히는 그런 지표가 바로 오늘 새벽에 나왔죠. 미국의 GDP, 2분기 GDP 내용인데요. 2.8%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 수준보다 3.1%였는데 이거보다 좀 거의 근접하게 좀 나왔고요. 1월 달에 1.3% 상승을 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데도 GDP는 좋다 이겁니다. 그럼 GDP 왜 이렇게 좋게 나왔냐 보니까 소비가 괜찮았던 겁니다. 소비 상품이 2.5%, 그다음에 서비스 지출이 2.2% 각각 늘어났고요. 또 민간 재고도 괜찮고 비거주 고정 투자도 좀 늘어나고 등등 이런 뭐 거시 지표 상황들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실질 GDP, 즉 물가를 반영한 GDP 성장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온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의 경제는 현재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이 돼서 위축될 정도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 이제 더들리 전 총재가 얘기했던 7월 금리나 주장은 이제 하루천하로 끝난 셈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만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그런 어떤 미국 가계라든가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국의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